오케이, 새우 오늘 읽기 연습인데 그전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 볼까요? Today, 쓰기 T O D A Y. 오케이. Today. 수 Thursday. Thursday 쓰기 T H U R S D A Y. 오케이 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오늘은 목요일이다. 오케이. 요일 묶기. 우리말로는 이렇게 묶겠죠. 맞나요? 그렇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What day is Thursday? I today.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ay is today? 했더니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오케이. 그다음에서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그 뜻은 나는 가는 중이다.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오케이. 그래서 투어 스페셜 슈퍼마켓 6가지 질문 어, 중에 저거 어? 오케이, 투어 스페셜 슈퍼마켓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어디로? 너는 가는 중이니? 오케이, 너 어디 가는 중이니? 영어 표현 What I wear? 거잉?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했더니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고의 뜻은 가다. 오케이, going의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 아니면 뭐 가는 중인 아니면 가는 것. 여기서는 가는 중인. 가는 중인 무슨 시된 거예요? 하다시에서 어떤 시 어떤 사람 가는 중인 관중사 사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어떻다 되니까 가는 중이니 가는 중이다가 되었네요. 오케이 여기서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오케이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뜻은 나는 찾는 중이다. 새로운 남친을. 오케이 나는 새 남친을 찾고 있어. A new boyfriend.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뭐라고요? 무엇? 누구겠지? 그래서 우리말 질문 너는 찾는 중이니? 너 누구를 찾고 있는 중이니? 영어 표현 How? 아이고. 누구가 어떻게 하옵니까? 아이고.
뭐라고요? Who? 이렇게 헤이 두 번째 하는 건데도 이러면 어떡합니까? 응?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looking for? 대답이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무관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비동사. 어, 근데 뭔 do you야, do you는? 어? 뭔 do you야, do you는? Are you looking for지? Looking for 무슨 뜻이에요, looking for? 찾는 중. 찾는 중인 아니면 찾는 것일 텐데 여기서 찾는 중인 어떤 시니까 비동사가 필요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Okay,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뜻은 그래서 나는 집어든다 보라색 바구니를. 오케이. 그래서 라는 말을 풀어서 생각하면 많이 했습니다. 네, 새로운 남친. 찾는 중인 중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so도 똑같이 지우고 이 대신에 뭐 쓴대요? '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오케이. 우리말 질문. 왜? 너는 집어드니? 보라색 바구니로. 영어 표현. Why? 피가 a purple basket.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이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누가 내가 집어든다. 이거 영어 뭐? 하다시. 이거 영어로 뭐였죠? I pick up. 그러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 두. 네, 그래서 I pick up. Do you pick up?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오케이. 계속해서 Then I walk around. Then I walk around. 무슨 그런 다음 나는 걸어서 돌아다닌다. 오케이. 그런 다음을 지우고 뭘 써도 될까요? A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음. 오케이. 그럼 예제하고 뭐 쓰면 될까요?
purple basket. Okay. 그래서 뭐라고요?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I walk around.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I walk around. Okay. 얘하고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자, 얘 빼고 여기만 읽고 뜻을 말해주세요.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뜻은? 나는 찾는 중이다. 새로운 남친을. 네, 얘도 읽고 뜻 말해주세요. I pick up a purple basket. 나는 집어든다. 보라색 바구니를. 네, 근데 얘 붙이니까 무슨 뜻 됐어요? 집어든 다음에가 됐고, 얘 붙이니까 내가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가 됐네요. 네. 그래서 얘하고 얘.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더라? 접속사. 그래, 접속사. 접속사 뒤에는 누가다가 오는데 다자를 떼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뜻 because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내가 찾는 중이다였는데 내가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집어든 다였는데 다자 없어지고 내가 집어든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Oh, I find a nice man. Oh, I find a nice man. 나는 찾았다. 발견했다. 뭐 찾는다 해도 되고요. 찾는다. 멋진 남자를. 오케이. 그래서 어 나이스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누구겠지? 네. 너는 발견하니? 오케이. 그래서 너는 누구를 발견하니? 넌 누구를 찾았니? 영어 표현. Who? Did you found? Find 뜻이 뭐예요? 발견하다. Found 뜻은 뭐예요? 아, 발견했. 누가, 내가, 뭐한다? 발견한다.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 투. 뭐라고요? 하다시 중에 투. 그러면 당연히 묻는 말은? Who do you find? Did가 여기 왜 튀어나옵니까?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 you find? Who do you find? 했더니? I find a nice man.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투. 오케이.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그는 키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날씬하다. 오케이, 여기에 어떤 맨이라 했어? 어떤 맨이라 했어요? 나이스맨. 나이스맨이라 했으니까 나이스 한 점이 어떤 점이 나이스하대요? 톨 핸섬 앤 띵 한 점이 나이스 한 점 맞나요? 네. 톨하고 핸섬하고 띵이면 나이스하다고 할 수 있나요? 좋다고 할 수 있, 키 크고 잘생겼고 네. 날씬하면 좋은 거 아니야? 네. 나쁜 거야? 아니요. 그 다음에 톤 핸섬 앤 띵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Tall, handsome, and th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뭐? 톨의 뜻은? 키 크. 핸섬의 뜻은? 잘생긴. 띵의 뜻은? 얇은. 얇은, 날씬한. 무슨 씨야, 톨? 어떤 씨? 핸섬, 무슨 씨야? 어떤 씨? 띵,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오케이.
그럼 어떠냐고 묻겠죠. 그 사람 어때? 어, 잘 키우고 잘생겼고 날씬해. 영어 표현? How is he? 헤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여섯 가지 질문, 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헤이, 계속해서? I like him. I like him. 나는 그를 나는 그를 좋아한다. 헤이, 나는 그가 마음에 든다. 이거고요. 계속해서 I am going to talk to him. I'm going to talk to him의 뜻은 나는 말할 예정이다. 그럴 그에게. 오케이.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면서 얘기한 적 있는데요. 여기까지 똑같죠? 네. 뭐 이것도 줄였을 수 있으니까. 이걸 보고 단어 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Be going to라 그랬죠? 네. Be going to. Be going to 똑같은데 밑에 거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하다시가 왔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다시가 오면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련성이 없어진다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talk to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라 했어. 아주 중요한 거라 했어요. 네. 하지만 여기는 이게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와 있어요? 어디? 어디가 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가는 중이다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나는 뜻이 완성되는 거고 나는 말을 걸 예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가는 중이다가 절대로 아니라 했어요.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그러면 너는 말을 할 예정이 말할 걸 예정이 오케이. 그래서 넌 누구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니? 영어 표현? Who? Okay, 누가 다 이렇게 있는데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비동.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럼 묻는 말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돈. 어? 돈. 아 알. 자 여기 I am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I am이 있으니까 I am을 are you 만들었어. 어 그러면 뭐 그 다음 어떻게 할까? Going to talk to him. I talk to.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뭐라고요?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넌 누구에게 말을 걸 예정이니?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했더니 대답이 I'm going to talk to him.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했더니 I am going to talk to him.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네, I found a new boyfriend. 내 뜻은 오늘 나는 발견했다 나의 새로운 남친을. 나는 오늘 새 남친을 찾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my new boyfrie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누구를
너는 발견했니? 오늘? 너 오늘 누구를 발견했니? 영어 표현? Who did you find to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you find? Who did you find today? Who did you find today? 했더니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 그 did 하다시 did죠. 오,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굿잡.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오세요.